올챙이 이만하게 키우는데 국내 알약 농장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많은 애들이 다 올챙이들입니다. 지금 올챙이들 이사를 시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넓은 풀장으로 이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많은 애들이 다 올챙이들이고요. 여기 애들은 이제 저번에 태어난 사무라이 블루들인데 마리수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집을 잃는 거죠. 다른 수조로 이사를 시켜줄 거고요. 일단 풀장은 이 애기 올챙이들한테 양보를 해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잡아서 뭐 마리수가 안 잡히네요. 지금 번식장에서 이렇게 잡아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넓은 데에서 잘 크게 될 애들입니다. 이제 못 푸는 스트로베리랑 브라운입니다. 하얀 물건 언니들이 스트로베리고요. 좀 검무칙칙한 애들이 브라운입니다. 예쁘게 자랄 거예요. 와, 진짜 많다.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렇습니다. 더 크게? 아, 한계치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풍장에서 출장될 거고요. 한달치더 이렇게 많은 애들, 아, 이번에 잘 나왔어요 애들이. 아, 이게 수초하고 이것들이 좀 거슬려서 빠르게 진행이 안되네. 자, 다음 돌체. 일단 영상 촬영 시작한 게 한 세 번째 돌체에서부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000마리 이상은 될 걸로 보이고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알려는 올챙이 잘 키우는 거. 지금 얘들만 보셔도 잠깐 쉬고 얘를 한번 보여드릴까? 올챙이 이만하게 키우는데 국내 알약 농장밖에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 올챙이 이렇게 크게 키워냅니까? 네, 올챙이는 진짜 자신 있는 알약 농장이니까, 네, 올챙이 입양은 알약 농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얘들도 저렇게 건강하고 큼직큼직하게 잘 자라날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조금씩밖에 안 나옵니다. 번식장에서도 이제 올챙이가 다 잡혀갔어요. 자, 이제 이사를 마친 팽매 풀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글바글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알록달록 형형색색으로 있죠. 형형색색은 아니고 색색까지 맞네요. 이렇게 제가 아까 1000마리 정도 될 거라 말씀드렸는데, 아, 옮기면서 그냥 눈대중으로 보니까 1000마리에는 아득히 넘을 것 같네요. 아주 많이 잘 나왔습니다. 바닥이 빨간 것들은 먹이용으로 쓰이는 실지렁이에요. 그리고 이 알량장 풀장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애들 먹이가 되고 쉼터가 되는 수초들도 많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해주는 막 새우들도 있고, 미생물들까지 다 다양하게 배양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알량장은 이제 물리적 여가보단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인 정화장치로 정화를 합니다. 자, 어떤 원리냐, 간단하게. 일단 얘들의 배설물에서 이제 암모니아와 각종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그거를 여가 박테리아들이 다 먹습니다. 냠냠냠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암모니아 등 오염물질이 질산염으로 바뀌게 되고, 그 질산염을 우리 수초 친구들이 먹어주면서 수초는 영양분을 얻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은 정화가 되고 하는 이제 자연적인 정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량농장에선. 그로 인해 물갈이 횟수가 줄어들면서 당연히 애들의 적응력이나 먹이를 먹는 양도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초거대 올챙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거의 딴 데에서 나오는 그 팽맨 아성치 막 베이비급으로 나오고 있어요, 애들. 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겠습니다. 오늘은 짤막한 영상으로 찾아온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